이거 뭐예요? 케빈은 인내심을 테스트해볼 거예요. 내 인내심? 알잖아요, 촬영 친구. 케빈은 촬영 친구 말해보세요. 케빈은 엄청 기다릴 줄도 알고 인내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고 그렇다고 한번 말해보세요. 아, 이게 그 거짓말 탐지기처럼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게 센서 같은 게 있나? 이렇게 이마를 딱 대가지고 여기 전원을 딱 키면 어딨지? 오!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지금? 어? 케빈 항상 친구들 항상 평온하고 우리 친구들만 생각하고 캐리앤플레이에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재미있게 해줄까 이런 걱정밖에 안 하기 때문에 케빈은 화가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어떤 테스트를 하는데요? 뭐 테스트가 필요한가? 케빈 배 안 고파요? 아, 배 너무 고프죠. 지금 친구들 점심시간 훨씬 지났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. 촬영 친구 배고파요. 아, 이 맛있는 과자를 두고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? 먹으면 안 된다고요? 그러면은 인내심 빨간색 불이 안 나오면은 이거 먹게 해줘요. 알겠어요. 그럼 전원을 켜고 과자는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고 나 혼자 먹을 순 없어. 아, 왜 자꾸 눈이 왜 과자로 가지? 여기를 봐야 되는데 친구들을 봐야 되는데 아, 나 안 먹고 싶어. 아, 입맛 하시는 거 아니에요.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. 사실 뭐 하나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. 자라 친구 뭐 하는. 난 착하다. 그래, 촬영 친구는 더 힘드니까 촬영 친구 먼저 과자를 먹을 수 있죠. 그럴 수 있어. 모든 상황은 그럴 수 있다가 붙는 거예요. 소리 들려요, 친구들? 맛있겠다. 참았어?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촬영 친구가 먼저 가져가서 먹고 냄새까지 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케빈은 참았어요. 그럼 한 개 먹어볼까요? 뭐 먹지? 똑같은 거. 한번 참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알아요, 친구들? 친구들도 먹고 싶을 때 한번 참고 이렇게 먹으면 꿀맛!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안에 주사위 3개가 있더라고요. 보니까 슬로우 모션 취하기,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방귀 뀌는 소리 내기, 그 다음에 노래하기, 그 다음에 돼지 소리 내기 등 엄청 많은 미션들이 있어요. 근데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인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그 세 개 중에 동시에 돌려서 그 세 개를 할게요. 바로 시작. 오! 첫 번째, 촬영 친구 지그시 쳐다보기. 부담스럽게 쳐다봐야지. 두 번째, 동물 흉내 내기. 마지막은 방귀 뀌는 소리 내기. 그러면은 먼저 지그시 쳐다보기부터 할게요. 촬영 친구에게 사랑의 눈빛 한번 쏠게요. 뭔 소리지? 성공? 성공? 근데 케빈은 촬영 친구의 표정을 봤어요. 유일하게. 근데 촬영 친구의 표정은 이미 이 빨간색을 넘어서 저기 위에까지 올라갔었어요. 촬영 친구 어땠어요? 다음 두 번째는 동물 흉내 내기. 어떤 동물 흉내 내면 좋을까요? 여기 안 써 있어가지고 동물이. 모이 먹는 독수리. 모이 먹는 독수리? 독수리가 모이를 먹나요? 알겠어요. 그럴 때 이거 키고. 됐다. 독수리. 이제 마지막 방귀 뀌는 소리 내기. 방귀 뀌는 소리 내기 뭐 진짜 방귀로 껴도 되지 않아요 이때? 친구들 방귀 뀌는 소리 케빈이 낼 테니까 지금 시원하게 껴야겠죠? 촬영 친구도 껴도 돼요. 다음 테스트는 뭐예요? 우리가 댓글에서
문제를 다섯 개 가져왔어요. 아, 질문을? 오. 기분이 나쁘더라도 무조건 당연하지 외쳐야 돼. 안 좋은 댓글이구나. 알겠어요, 뭐. 괜찮아요. 친구들의 댓글 케빈이 다 읽어보는데 그렇게 이상한 댓글 없던데? 첫 번째 댓글. 관심의 댓글 주세요! 케빈, 저랑 결혼할래요? 친구 몇 살? 결혼? 결혼? 올라갔어? 결혼. 진짜 갑자기 더워졌어, 갑자기. 갑자기 더워졌어요. 결혼? 기회가 되면은. 뭐야, 무슨 말이야? 두 번째 댓글 주세요! 케빈, 왜 이렇게 슬라임 못 만들어요? 잘 만든다 생각하는데. 당연하지! 이게 바로 언행 브릿지인가요? 세 번째 댓글 주세요. 케빈,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? 와.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, 잠깐만. 근데 친구들, 그래, 우리 친구는 못생겼다 할 수 있어요. 못생겼다 할 수 있으니까, 당연하지! 빨간색 나와야 돼. 왜냐면은 안 나오면은 내가 인정하게 돼. 내가 못생겼다는 거 인정했다! 이제 나올 거 다 나오잖아. 나 슬램 못 만들었어요. 못생겼어요. 관심의 댓글 주세요. 케빈 키 작죠? 서 있었던 적이, 있었구나. 친친 못해. 캐리랑 좀 비슷하긴 해요. 당연하지! 머리 아파. 좋아요. 주세요. 케빈. 엘리 좋아하죠? 아니요? 안 좋아하는데요? 이런 댓글 많아요. 우리 러브 콘서트 가서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엘리랑 사귀어요? 캐리랑 사귀어요? 루시랑 사귀어요? 스텔라랑 사귀어요? 아니에요. 우리 모두 친한 친구랍니다. 친한 친구 모여라! 봐요. 엘리랑 안 사귀고 우리 다 친한 친구들이에요. 알겠죠, 친구들? 오늘은 케빈이 인내심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친구들, 케빈은 관심의 댓글도 좋아하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다시 만나요. 친구들, 안녕!